이번 시간에는 악기의 다양한 설정과 그리고 업데이트를 담당하는 글로벌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모드는 악기 전반적인 것들을 제어하고 뭐 시스템의 업데이트나 여러 가지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글로벌을 누르시면 먼저 뭐 마스터, 미디, 인포메이션, 로드, 스토어, 리셋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포메이션을 누르시면 현재 이 아티스트의 OS 버전과 오브젝트 버전,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멀티에 대한 그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악기를 킬 때 엔터 버튼을 우측에 엔터 버튼을 16번 밑에 있는 엔터 버튼 누르고 계시면 부트로더라는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스템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데요. 시스템을 업데이트 하면 되는데 가장 최신 버전으로 다운받으시려면 커즈와일 그 홈페이지 커즈와일.com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아티스트의 최신 버전을 받으시고 컴퓨터랑 아티스트랑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하시고 시스템 업데이트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USB 스틱이나 아니면 메모리나 아니면 컴퓨터 막바로 연결했을 때는 PC USB를 누르시면은 이 아티스트가 마치 USB 메모리처럼 매장 메모리처럼 컴퓨터에 뜨게 됩니다. 그때 최신 그 버전 다운받으신 그 파일을 아티스트 그로 이동하시면은 컴퓨터 아티스트라는 그 메모리가 뜨는데요. 거기다가 드래그 하시면은 그리고 OK 하시면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업데이트가 끝났으면 Run Artist 누르시면은 아티스트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어가지고 실행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데이트 할 경우에는 엔터를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킬 때 엔터를 누른 상태에서 많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모드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터에 보시면은 튠, 악기를 기본적으로 튜닝할 수 있는 조율이죠. 조율. 튜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바로 밑에 그 velocity map이라고 있는데 건반의 터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미디엄이나 피아노 터치나 미디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뭐 이지 터치나 그러면 적은 힘으로도 아주 건반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라이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은 하드로 하면은 굉장히 세게 쳐야지 굉장히 힘이 좋은 사람들 굉장히 소리가 좀 무뎌지죠.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맞는 터치를 조정할 수 있고요. 뷰 모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라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리드로 바꾸면 캐터고리 시스템 자체가 캐터고리당 16개가 동시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관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라지로 하면은 글씨가 크게 라지 모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조심하셔야 될 것이 아티스트는 기본적으로 그 유럽의 전원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토 파워가 온이 되어 있습니다. 이네이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악기를 키시고 30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악기가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이라는 시간은 조정할 수 있고요. 뭐 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이 자동 오토 파워 기능을 끄기를 원하시면 예를 들면 교회에서 연주를 하고 뭐 설교가 한다 그러면 1시간 이상 뭐 아니면 30분 이상 지나갈 텐데 그런 다음에 자동으로 악기가 꺼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토 파워 풀을 여기를 디세이블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기본적으로 뭐 글로벌 모드에서 뭐 마스터, 미디, 인포메이션 설명드렸고요. 미디에서는 조심하실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악기 자체가 이 연주했을 때 그 미디 신호를 어디에 보내느냐 그 데스티네이션 창이 로컬이나 미디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연주하실 때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이것이 미디가 되어 있으면 연주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컬이란 말은 연주했을 때 이 미디 정보가 이 신호가 이 악기 자체에 보내진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미디일 경우에는 미디 케이블 통해서 신호가 나간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디 케이블이 악기랑 지금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디를 할 뭐 가상악기나 뭐 이런 것들을 연주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아무런 뭐 이상한 게 없는데요. 만약에 로컬이 켜져 있고 또 그리고 미디 케이블이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으면 소리가 중첩되어서 나거나 뭐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 컴퓨터랑 연결했을 때는 로컬 부분을 끄시고요. 그래도 소리가 나게 됩니다. 지금은 안 나죠.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라이브를 하는데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디만 켜져 있으면 당연히 소리가 안 나고요. 로컬이 되어 있으면 소리가 나죠. 예, 하지만 미디가 되어 있으면 예, 자체로 신호가 이제 건반 자체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게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티스는 뭐 굉장히 커져야 악기는 좋은 점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모드 자체에서도 기본적으로 악기가 지금 보시면은 채널이 있는데 16개의 채널을 동시에 신호를 받을 수가 있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지금 아마 미디가 돼 있네요.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지금 16개의 채널을 이것을 마치 뭐 페이버리처럼 쓰셔도 되고요. 줄기차기처럼 쓰셔도 되고. 하지만 16개의 신호를 동시에 컴퓨터랑 연결했을 때는 동시에 16개의 소리를 쓸 수도 있고요. 그 신호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16개의 미디 신호를 받고 보낼 수 있는 엄청난 악기입니다. 네.